와, 이런 데가 있어. 저는 지금 타투를 하고 공원에 놀러 왔어요. 장미랑 오랜만에 시원해. 오랜만에 데이트해가지고 시원해. 너무 이렇게 오래 밖에 나가 있었더니 좀 빨개졌어요. 딱딱했어. 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빨개지고. 그래서 우리 이걸 바르자. 뭔데? 이거 너 피부 진짜 약하잖아. 근데 이게 무슨 저자극 테스트 완료해서 애기들도 쓸 수 있는 거래. 그냥 바르면 되는 거야? 응. 내가 신기한 거 말해줄까? 나 얼마 전에 이건 진짜 내가 이거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난 진짜 우연히 아비주라고 그 이거 제모가 싸가지고 레이저 제모 싸서 거기 레이저 제모를 하러 갔다? 이걸 파는 거야. 아, 쿨링 진정 그 에센스로. 신기하지? 너 한번 발라봐. 피부가 약해서. 너 피부 약하잖아. 이런 거 발라도 되려나? 근데 이게 되게 순하대. 오, 향기도 좋은데 근데? 그치, 그 되게 쿨링감 느껴지지. 시원해. 오, 근데 금방 벌써 가라앉았어. 오! 구라가 아니라. 오, 신기해. 아니 근데 진짜 가라앉았는데? 오. 야, 진짜 가라앉았어. 안녕. 그러지, 안녕. 발라봐, 진짜 좋다, 효과. 진짜 나 지금 빨갛지, 보여? 어. 어, 근데 시원해, 딱 발랐을 때. 그래, 아니, 그리고 진짜 금방 그게 빨간 게 없어져. 야, 나 피부 진짜 약하잖아. 지금 요런데 다 빨개진 거 보이지? 이게 뭐야? 그래, 금방 가라앉는다니까? 뭐야? 나 지금 여기도 엄청 빨개. 나 지금, 잠깐만. 야, 근데 되게 시원해. 우리 오늘 밖에 하루 종일 있었잖아. 오, 야, 시원해. 완전 쿨링감 대박이지? 응. 지금 너가. 뭐야? 보여, 여기 이렇게 진정된 거? 진짜 즉각 쿨링 진정인데? 야, 내가 타투 했잖아. 나 여기 되게 뜨겁거든? 지금? 여기? 여기 한번 위에 발라볼까? 시원해져. 좀 빨간 것도 가라앉는 것 같은데? 어, 그니까. 오! 야, 진짜 가라앉아. 효과 대박. 진짜 좋다. 야, 이거 진짜 좋다. 너무 좋아. 내가 요즘 얼굴에 막 뭐 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그 에센스 팩을 해보려고. 집 가서. 진짜 여러분 그 용도로 쓰기가 좋겠다. 응, 괜찮은 것 같아. 난 진짜 깜짝 놀랐어. 야, 여기 빨간 거 없어졌어. 아, 근데 진짜 금방 잘 가라앉는다. 그치? 신기? 반기. 반기. 신기? 반기. 왔는데요. 좀 조명이 있으니까 어둡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피부가 여기 다 좀 울긋불긋 난리가 났어요. 여기도 되게 난리가 나고 보면은 엄청 울긋불긋하죠. 날이 갑자기 확 더워지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쿨링 진정으로 에센스 팩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일리윤 닥터로 얼굴을 먼저 닦아줄게요. 다시 시로코트 솜을 저는 이렇게 네 개를 쓸 건데요. 이렇게 겹쳐가지고 시로코트가 흡수력이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겹쳐서 이 에르찌띠 플래그 젤 이거를 사용을 해줄게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아비주 거기 갔는데 레이저 제모할 때 이게 있었다 했잖아요. 그 제모 끝나고 이걸 발라주세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인중 제모를 받았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좀 클리닉에서 또 믿을만 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내가 아는 제품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 에센스를 냉장고에 넣고 사용하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고 이제 나갈 때 들고 나가면은 쿨링감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되기도 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되게 시원해요, 이게. 그래서 피부 진정이 되고 저는 이렇게 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촉촉하고 쿨링감이 있어서 편집을 하면서 조금 기다려줄게요. 여기도 발라주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팩을 떼볼게요. 되게 촉촉해. 아까보다 확실히 이런데 붉은기가 사라지고 피부가 진정이 된 게 보이시죠? 되게 환해지고. 네, 이렇게 제가 여름철에 피부 진정을 하는 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광고를 하면은 좀 며칠 써보고 진짜 좋으면은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아기들이 여름철에 나들이 갈 때 쓰기도 좋은 것 같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원 플러스 원에서 18,000 얼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사용해보니까 너무 쿨링감도 좋고 피부 진정도 되고 지금 이렇게 탱탱하게 되게 피부 깊숙이까지 촉촉하거든요. 피부가 건조한 게 하나도 없이 저는 여름철에도 되게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피부여서 저는 짱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